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실입니다. 오늘 넥슨 김정주 1조 5,660억 원의 조세포탈 등 추가 재고발 이후에 사무실에서 대표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12일 진경준 사건을 고발한 이래 넥슨 김정주의 조세 포탈과 우병우, 황교안,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이병기, 최경환, 김앤장, 양승태, 이명박 등을 고발하여 대통령, 국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장, 이재용, 최경환 등 상당수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풀려나가면서 투기자본센터가 고발한 사건들이 많이 무죄가 되고 지금 기각당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결코 이 사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다시 이 넥슨 김정주 1조 5천억 원의 조세포탈 사건을 고발하면서 올해 또다시 국민들과 함께 이 범죄행위, 부패행위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발한 사건의 이 내용을 한 5가지 핵심으로 임영대 대표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XC의 조세 포탈 및 현물 출자를 이용한 조세 포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NXC가 판교에 사옥을 짓고 있는 중에 별도로 또 이제 제주도로 옮겨가지고 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겼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악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을 했냐면 아시다시피 넥슨 코리아와 NXC로 분리해가지고 넥슨 코리아를 넥슨 재팬에 줘가지고 수익이 모두 넥슨 재팬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넥슨의 재팬을 상장시키면 모든 이익이 이제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넥슨 재팬을 취득한 가격하고 이제 거래 가격이 매조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한 세금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제 소득세도 탈루하고 이게 1,500억 정도 탈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면서 그 기간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제 제도로 이전한 거죠. 그것이 한 2,900억 정도 탈세한 겁니다. 두 번째로 NXC의 그 자기 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네. 관련 건을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사실 뭐 NXC가 이제 그 넥슨 재팬의 주식을 나눠주면서 넥슨 재팬이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니까 그 주주가 한25% 정도 됐는데 넥슨 재팬을 진경준처럼 넥슨 재팬으로 바꾼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바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주당 10만 원씩 그 107만 주를 인수를 한 건데 이것을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가지고 인수한 거죠.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회사 NXC의 주식을 자회사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넥슨이 NXC의 주식이 75% 소유하고 있는 김정주가 유정현하고 부인하고 근데 이걸 소각하게 되면 거의 98%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샀던 10만 원하고 2015년에 거래 가격이 132만 원이에요, 주당.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결국은 사서 소각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3천억 정도 회사가 탈세를 한 거고 이 소득이 김정주한테 떨어지는 거죠. 소각하면 지분 가치 98%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정주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게 한 5,400억 정도 탈세한 겁니다. 예, 세 번째로 그 네오크로의 조세 포탈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제주도로 이전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공제받기 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이제 아까 지배구조로 말씀드리면은 김정주가 NXC를 갖고 NXC가 넥슨 재팬을 소유하고 넥슨 재팬이 넥슨 코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넥슨 코리아가 네오필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이제 넥슨 코리아가 실제 모든 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1조 매출하면 5천억 이상을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엄청 많이 내죠.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던진 앤 파이터라는
중국의 배급권이 있어요. 이 배급권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자회사인 네오플한테 양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네오플이 제주도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넥슨 코리아가 이 판교에 있으니까 수익을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네오플이 제주도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네오플이 수익을 내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게 불법적으로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네오플한테 이익을 넘겨줘가지고 지금도 2015년부터 한 3년간 2,400억을 탈세했는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 한 5년간 더 세금을 포탈할 건데 지금까지 고발한 겁니다. 네, 네 번째로 그 NXC의 공정거래법 위반 네네.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NXC가 이제 그 이건 분식회계에 관계되는 건데요. 이제 NXC가 넥슨 제페를 소유함으로써 2011년에 일본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실제 이제 가치가 높았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진경준도 130억 대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NX 이제 지주회사인 NXC가 그룹이 넥슨 그룹이 자산이 한 2조 정도 되면은 이게 대규모 기업이 되는 겁니다. 대규모 기업이면은 이 뭐 공정거래 주로 김정주는 인수합병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합병할 때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조 이상이 되면은 뭐 공시도 해야 되고 10조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또 이제 상호출자 제한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피와 관련돼서 2013년도에 이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서 넥슨 재팬의 가치를 원가 넥슨이 이제 그 넥슨 재팬의 원가가 408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가치는 뭐 5조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5조 가치를 줄여가지고 408억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분식회계를 된 거고 또 세금 포탈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이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상화폐 작년에 대한민국이 떠들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가 뭡니까? 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화폐인데 자기들이 가상화폐라고 화폐면 이것은 한국은행만 발행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불법 화폐고 스스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은 유가증권 형식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뭐 유가증권 형식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거래소를 허가 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원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전부 기초물이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물의 기초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또 뭐 환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실제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가상화폐는 이런 것들이 없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거 뻥튀기나 마찬가지죠.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작년에 그래가지고 수천억 원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바로 김정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김정주가 2017년에 비트코인을 코빗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를 인수해가지고 이 거대 그룹이 인수를 해서 이걸 돈벌이에 났으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뭐 지금 김정주가 위탁받은 비트코인이 작년 말로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2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뭐 변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10배로 부풀려졌다 하면은 뭐 10조, 20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정체 없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물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민 주머니 털어가는 거죠. 이재용이 지난번에 그 바이오로직스 이 실제 가치는 낮은데 부풀려가지고 20조 이렇게 상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고 국민 주머니에서 뭐 10조, 아니 몇십만 원씩 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아주 정말 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세 포탈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명대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조세 포털뿐만이 아니라 조세 감면에다가 불공정 거래에다가 이 종합적인 범죄 행위 정말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에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전범철 대표님께서도 금융기관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익히 알고 계신 분이신데 오늘 이 고발 사건 관련해서 어떤 소감, 느낌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역사일에 아마 조세 탈세한 거는 제일 큰 금액이고 또 이렇게 탈세하는 과정에서 돈을 번 것도 불법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두고 사기치어 갖고 이렇게 돈을 벌고 또 그마저 또 세금마저도 안 내고 이런 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중점을 두고 좀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이거를 좀 국민들이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주면 국민들한테 제안 짓고 현 정부의 아마 진가를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국민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이든 대표님도 오늘 참여하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넥슨 김정주를 김정주로 옥칭되는 넥슨 왕국이 어린이 요구 청소년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이제 그 쌈짓돈을 가지고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키웠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인수합병을 했었는데 그 인수합병이라는 게 상당히 그 진경규민인지 여러 가지 국가 권력과 금권력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급팽창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실질적으로 김정주는 이 기업 팽창과 아울러서 본인의 이제 개인의 축적들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일단 넥슨 재팬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었고 넥슨 재팬 원래는 NXC에서 김정주에서 NXC에서 넥슨 코리아로 이루어지는데 김정주로 해서 넥슨 재팬을 해서 넥슨 코리아 우회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 부분들은 의도하지 않았나. 넥슨 재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넥슨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지주회사 역할밖에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영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정주는 미래를 위해서 넥슨 재팬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넥슨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의 메가권도 넥슨 재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업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매각하게 된 뒷배경을 좀 의심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상호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집의 사슬 구조, 기업 구조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김정주는 이 기업을 넥슨을 매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그러면서 상호 출자된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그동안 했던 조세 포털 부분들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기자원관리센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예, 1조 5천억이 참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5천만 국민 1인당 3만 원씩 주머니를 틀어간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3만 원이 틀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 독거 노인들, 노인 빈곤율, 노인 사망률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70, 80대 된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들이 박스를 주워서 라면으로 생계를 때우는 그래서 하루에 1, 2천 원 벌기도 요즘은 어렵다고 그래요. 박스를 주워서. 그런데 그런 노인들의 주머니까지도 3만 원씩 틀어가는 이런 범죄행위,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자유주의, 이 금융자본주의, 이 수탈체제, 이 카지노 자본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기자원감센터는 작년에도 많은 사건을 고발했지만 상당수가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법적인 행위, 이 범죄행위,
돈을 가지고 사기치고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이런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저희들이 고발하고 또 투쟁하고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간담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잘 됐네요.